질투할 땐 항상 자기합리화를 했다. 나보다 좋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는 원래 잘났으니까 나랑 달라. 내 또래 잘나가는 유튜버들은 우린 좋았지. 지금은 레드오션이라 안 돼. 그렇게 그 사람의 결과와 노력을 깎아내렸다. 그래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안전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깎아내렸는데 내가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나는 그저 제자리였다. 그리고 내가 질투했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서 앞서가고 있었다. 우연히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질투가 난다는 건 가슴이 뛴다는 말이다. 나한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뛴다는 것. 이 말은 질투가 가진 의미를 다르게 만들었다. 질투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구나라고. 그때부터 드로우 앤드류, 무빙 워터, 롤모델들이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수백 개의 컨텐츠들을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한 가지를 했다. 바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 그렇게 시작한 지 600일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질투했던 대상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투했던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처음으로 공개해보려 합니다. 근데 소름 돋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의 내용이랑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에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성공한 사람들만 활용하고 있는 뇌과학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목표를 정할 때면 내가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현실 가능한지를 항상 따져보곤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애매한 목표만 정했고 결국 나는 항상 그대로였다. 저는 제 자신을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이룬 성과 같은 경우에는 에이 나는 못해, 태생부터 달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우가 아니라 왓부터 정해라. 이걸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방법부터 생각하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사라지는데 내가 정확히 원하고 있는 왓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나도 모르게 내가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보도 없고 주변에 그런 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아이디 만드는 것도 모르고 편집하는 것도 모르는데 구독자 10만 되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뇌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관심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도로에서 그 차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이해되시죠? 저는 제 롤모델들을 분석해서 퇴사 후에 구독자 만 명과 200명 앞에서 강연하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했던 거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구독자 0명에서 4만 5천 명이 됐고요.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던 제가 200명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안 믿기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너가 그때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목표를 세운다고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됐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시각화, 학원의 힘을 믿었다는 것. 영국 총리 처칠, 미국 대통령 케네디,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대표적으로 학원을 통해서 본인의 목표를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학원은 내가 나를 목표 지점으로 끝없이 몰아가는 방법이라고. 사실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퇴사하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도가 나오지 않고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 내 목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각화와 학원이었어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시각화를 하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나니까 할 수 있고 나니까 해낼 수 있다라고. 사실 근데 그거 말장난 아니야? 그게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든지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그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인 거죠. 솔직하게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뭔가 사차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좀 쩐다, 너 될 것 같아, 너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내가 진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말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랑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말에 대한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정말 0.1% 1%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학원에도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한다, 돈을 잃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얼마를 번다, 이런 것처럼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한 말의 집합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직장,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섞여 살아간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내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내 행동과 생각을 결정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정하고 확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목표를 비웃고 무시하고 한다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서 최선을 끌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자. 근데 사실 이 환경이라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쉽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팀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사는 동네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환경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출퇴근할 때면 롤모델들의 컨텐츠를 보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노이즈들을 제거했어요. 주변에 사실 내가 퍼스널 브랜딩한다, 유튜브 한다라고 말했을 때 보통 이런 반응들일 거예요. 유튜브 내 지인이 해봤는데 레드오션이래. 야, 그게 뭐냐? 그냥 술이나 한잔 먹자, 이런 뭔가. 네, 뭔지 아시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듣고 얘기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던 거죠. 내 목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하우, 인풋들을 넣으면서 확언하고 시각화하고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콘텐츠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해나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라인 환경을 바꿨더니 오프라인에서의 환경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내 현재 습성과 태도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물은 주로 부모, 교사, 선후배, 동배 그룹, 사회와 내가 소비하는 미디어가 채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한번 잃어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승부를 보려고 한다. 요즘 세상은 자극적이다.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 근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률 게임을 한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확률 게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실패한다면 그만뒀다면 그건 실패지만 9번 실패하고 한 번의 성공을 잃었다고 하면 그건 9번의 실패가 아니라 10분의 1의 성공을 쌓아나간 거다라는 거였어요. 이 확률 게임이라는 개념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때 한 번 했다가 잘 안 되고, 두 번 했다가 잘 안 되고, 세 번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보통은 한 번, 두 번에서 포기를 하죠. 근데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n분의 1의 성공을 쌓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유튜브랑 퍼스널 브랜딩을 그렇게 해왔었어요. 콘텐츠 반응도가 나쁘면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구독자가 안 오르고 조회수가 낮으면 어때요? 보완해서 다음 콘텐츠를 만들 거고, 그걸 반복하면서 콘텐츠를 보완 발전시키다 보면은 내가 결국에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덕분에 첫 번째 채널은 약 4만 구독자 채널을 만들었고요. 지금 커밍순 채널 역시도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반응도가 어떻든 간에 나는 n분의 1의 성공을 쌓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한 크리에이터, 사업가, 인플루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률 게임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저는 질투나는 사람들을 분석했어요.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확언하고 시각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내 습관을 바꿨고요. 네 번째로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게 하나하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n분의 1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확률 게임으로 내 스스로에게 적용해 나갔어요. 그 결과 이렇게 노트북 하나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작업을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뭔가 우주의 기운, 끌어당김 법칙 이런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서 저는 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방법에 확신을 얻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콘텐츠나 책을 보면 보통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또 똑같은 소리네,
패스하거나 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한번 해봐야겠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확률이 더 높을까요? 바로 후자일 확률이 두세 배 이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과정과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니 이 과정에 함께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 손.